시절에 진행을 맡게 된 양공파 35세 진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우선 김씨 대정부의 신년 하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임원님들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규철 사무총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저는 시조 할아버지부터 31세입니다. 그리고 남파공무 개정공파입니다. 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모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창노 부모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시호 부모님 오셨습니다. 축산대 회대 명예 회장님으로 계시는 시호 부모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 사무총장을 지내신 김철훈 부모님 오셨습니다. 대우용친의 회장도 역임하셨고 또 오토재관리위원회 회장도 맡으셨던 김종선 부모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겸희 부모님, 우리 대종에 참 기여를 많이 하신 어른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입니다. 김경래 부모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 대구에서 오신 김기환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대종의 사무총장님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오토재 관리위원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재도 부모님 오셨습니다. 전 오토재 관리위원회 회장님을 하셨고 대우종친의 회장도 맡으셨던 김상돈 어머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종친의 회장을 맡으셨던 김경식 어머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세환 어머님 철도청에 오래 계시고 기정이십니다. 여기 부산서 오신 김진철 부모님 동생입니다. 동생? 네, 예. 오셨습니다. 예. 저 대구에서 오신 저 호정 부모님, 김호정 부모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로에 참석해 주시는 어머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먼 지역 동진에서 지방에서 참석하신 우리 종진님들 그리고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선 대구 동진에 김종대 회장님과 같이 오신 우리 이모님들 다 일어서세요. 수도권 정진에 우리 김왕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모님들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세요. 예, 경례. 예. 그다음에 부산 경남 정진에 막 같이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 오셨는데, 예. 회장님 그리고 김수연 부산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전남, 광주, 그리고 전북 동진에 이모님들 일어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종친에, 경북. 경북 종친에 같이 오신, 오늘 순경 회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아, 예. 아, 저 안동 종친에 회장님도 보이시고, 저 상주 종친에 김형기 회장님도 보이시고, 한데 다 일어섰습니까? 네, 인사 올립시다. 저기, 아까 저 전남, 광주 종친의 김군남 회장님 오셨는데 내가 인사를 받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빠졌으면 이 얘기를. 아, 충남 강원 종친의 그 뒤에서 잘 안 보였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세요. 충남 강원. 예. 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우리 축제 행사에 참 주요이셨던 우리 의성김씨 대종의 홍대 장학재단 이사님들, 즉 임원님들 오셨습니다. 같이 일어서시죠. 인사드립시다. 네, 일어서세요.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충북이 빠졌습니다. 네. 충청북도. 충청북도. 아, 네네. 감사합니다. 충북 동진에, 김동호 회장님 비롯해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어서세요, 같이. 아,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저, 김철운 바르게 살기 중요 사상 한국 총재로 계시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어제 심상 김창숙 할아버지 기념관 개관식을 하고 수호가 많았고 또한 바쁘실 텐데 오늘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창 손주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저희 어디 많이 참석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제일 이제 우리 대종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명렬 회장님 대종회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회장님이셨고 지금 명예 회장님으로 계시는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어제 신상기념관 그 행사 추진위원장 다시 말해서 신상기념사업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지금 역임하시고 계시는 김종희 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문소에 우리 의성기문들의 친목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문소에 회장 저 안동 출신의 김인구 회장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만나신 일간에 선거 상호 교례를 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앞에 옆 뒤로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순서로는 우리 대정회 회장님 신년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김명열 회장님, 예,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따라서 굉장히 화창합니다. 어제도 날씨가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어제는 신산하는 기념사업회 그 개관 및 그 동상 제막식을 하는 자리 때문에, 날이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오늘은 또 이 강북에 자리한 전쟁 기념관에서 우리 이성 기쁨이 신년 할애를 한다 이러니까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년 전 신년 할애식 때 그때 그 모습으로 오늘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제 이제 남쪽에는 진달에 꽃이 피고 개나리 꽃이 피고 매화농장에는 매화꽃이 만발한 그야말로 생기 넘치는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신년 할애도 할애지만은 이 기회에 이성 김씨 대종의 웅대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장학생들을 오늘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이 되어서 더욱더 기쁩니다. 제가 인사말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웅대 장학회를 만들겠군 물심양면으로 사대를 틀어 지원한 우리 웅대 회장님을 모셔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얼굴을 단디 마음으로 있어. 이분이 키가 컸으면 안 이루어져 싶긴데 처음 대면을 한때 보니까 저도 작지만 저보다 더 작아요. 틀림없이 될 것 같아서 호응을 했더니 이 장학계가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할 겁니다. 나중에는 고학을 해가 대학을 다니셨지만 고등국민학교를 나오셨답니다. 며칠 전에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들으니까 고등국민학교를 나오셨대요. 둘이가 학벌도 비슷하고 살아온 가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장학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받으세요. 우리 사회는 저런 어른들이 계시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돈 10억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위선 5억을 내서 장학회를 설립을 하고 1억은 1년에 1억씩 사업이 잘 되면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5년 동안에 5억을 내서 10억을 출연을 할 거니까 장학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시는 분입니다. 길인 일이 앞에 가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마시고 오늘 여 장학금을 수여하러 온 학생들도 잊지 말고 저를 뽐받고 어제 우리 신산어른이 살아온 그 길이 아주 올곧고 고된 길만 걸어오셨듯이 우리 이승기인간은 특유의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임이고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뒤척하면서 생각한 거지. 장학회를 어떻게 최소한 30억 내지 50억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가들 잘 사는 사람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이 욕심을 모으면 열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숨을 거두기 전에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이야기를 자식들한테 내보대 남은 그거는 복수를 딱 지어놨다가 이성김 씨 응대 장학기금으로 출을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기면 평생에 이 뜻을 이루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 혼자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웃음이 만면에 웃음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연로하신 우리 고문님들도 계시고 존경하는 분들이 우리 일가들 참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들도 한 분야 5만원입니다. 5만원을 낸 사람이 아시아 한 돈은 안 돼도 여러 사람이 운진해가 길을 모으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항상 이성김과 사업하는 사람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이래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제 인사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축사 순서로 중위 명예 회장님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다시 뵈서 반갑고 또 이렇게 많이 와 주신 것이 또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명렬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잔학계라 의성김 씨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저런 분이 우리 회장으로 있다니 우리는 대단히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웅대장학금이 또 절에 의해서 탄생이 됐는데 앞으로 잘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릴 것은 어저께 심산 김창수 선생 기념관을 반포에서 개관식을 받았습니다. 무려 한 700명 의 하객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개관을 축하해주고 동상지막을 해주었는데 우리 김문에서 애국자가 여러 분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뚝 솟은 독립투사를 대라고 한다면 역시 김창수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사에서 의성김가를 빼고 독립운동사를 쓸 수 없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연원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깊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나섰던 학봉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의성김문의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이 근대에 이르러 김동삼과 김창숙으로 양맥을 이루어드니 오늘날 김명렬 회장과 웅대 회장님처럼 장학금으로 후학을 양성하시겠다는 또 다른 애국심으로 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의성김문에 몸담고 그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런 생각도 가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 젊은 장학금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 또 자제분을 함께 데리고 오신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모임에서 이런 정도의 말씀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내놓고 자랑할 것인가? 우리 의성기문에 벼슬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벌 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벼슬을 했다고 해봐야 그저 장관 한 사람 몇 명, 국회의원 한 사람 몇 명 그 정도이지 크게 벼슬 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돈이 있어도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의 것이지 재벌 없습니다. 그런데 뭘 자랑할 것인가? 여기 김봉구 교수, 저기 명예 교수 나와 계신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저 유명한 그 대학 교수입니다. 여기 가만히 말 없이 앉아 계십니다만 골드락 교수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저런 교수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학자가 많아 자랑스럽고 또 장군이 있습니다. 보안사령관을 관을 했던 우리 힘자군 이름 쓰시죠. 우리가 자랑할 게 결국은 역사적으로나 현대사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우리들의 겨울을 보더라도 자랑할 거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많다, 대학 교수들이 많다, 장군들이 많다, 이거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양반이라고 큰 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만 양반이지만 무슨 대수로운 양반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양반을 양반이라고 얘기했겠는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문에 열중했던 시종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온 거지요. 그 정신이 없다면 양반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결정적인 시기에 우뚝 섰도록 한 분이 누구냐? 역시 신산과 김동삼 선생 같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저께 기념관을 아주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여기 그 어저께 행사에 오신 분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김분에서 많이 참석을 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어저께 제가 기념사에서 한 얘기를 한 가지만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에서 애국지사 3절을 얘기를 합니다. 절의의 인, 절개가 올곧은 애국지사 그 세 분이 누구인가? 그 세 분이 심산과 말의 한용운과 그리고 단지의 신채호 세 분을 듭니다. 그리고 심산은 왜 절의의 인이고 말의와 단지의 또한 절의의 인인가? 심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중얼중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번 들어주십시오. 심산이 감옥에 갔습니다.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느냐? 나는 내 나라 법률이 아니고서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 법정에 섰으니 국선 변호인을 댔다.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아라. 그래도 국선 변호인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나라가 아닌데 무슨 국선 변호인이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는가? 안 받겠다. 그리고 간수들은 얘기를 합니다. 너 내 앞에 절을 해. 간수마다 절을 하라고 쥐어박습니다. 그럴 즉마다 심사는 내가 간수 앞에 왜 머리를 숙여야 하는가? 간수인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너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어. 그래서 더더욱 심한 형신을 당한 관계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반신을 못 쓰는 안진뱅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벽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런 절의를 놓고 심사를 제1로 치는 절의의 인 3절에 하나로 치죠. 두 번째 절의인은 누구인가? 단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체오죠.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국사에 관한 책은 민족 사관이 우뚝 솟은 것으로 아무 누구도 그 사관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투철한 애국심과 민족주의로 뭉쳐져 있는 역사 기술서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절대로 외정처에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고 세수를 서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수를 서서 할 수 있습니까? 세수대에 물을 떠놓고 세수를 해보십시오. 그 물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기가 입은 한복 소매장으로 물이 다 들어갑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그 소매장으로 들어간 물이 얼어 옷이 다 얼을 지경으로 돼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서서 세수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정도의 저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또한 저리의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의 한용운 선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님만 님이요 님만 님인가? 전부 다 님은 다 님이지 하는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 그리고 스님 총독부가 있는 쪽으로는 절대로 내가 그쪽 방향으로는 앉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을 북향으로 성북동에다 짓고 평생을 살았던 스님입니다. 총독부가 중앙청 자리에 있니 북향을 하면 총독부는 등머리에 있는 셈이죠. 집을 어디에 지은들 총독부가 보이겠습니까? 많은 향배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북향을 하고 그 그늘진 조그마한 집에서 살았던 그 절개 때문에 한용운 만해 선생이 절의의 인으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사의 3절로 이끌어지는 그 어른이 우리 의군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만 열면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표상이요 우리의 스승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집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의 기념관 개관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르셨던 분은 한번 오셔서 동상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상기하시면서 아 우리 김문에 이런 어른이 있어 내 자식들이 잘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로 이 뜻담 순서입니다. 뜻담은 현재 그 오토산 관리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제도 고문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성 김씨 대종회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슬러서 지금부터 3년 전에 대종의 배관을 건립하자고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공으로 계시는 중위 회장 그리고 현 회장으로 계시는 명렬 회장 그리고 오늘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동 회장 그리고 대구 종치 내에 현 회장으로 계시는 종대 회장 등 여러분들이 모이서 종치내를 종치내 배관을 마련하자는 힘도 있는 제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도 넣었지 않고 또 오랫동안 서포살을 했는 대종의 행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참 거금을 거출해가지고 불과 2년 사이에 대종의 배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참 마련한 것이지요. 참으로 생각하면은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거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성김 씨 대종의 홍대 장학회를 재단을 설립하고 오늘 학생을 해당하는 고학생을 선출해서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인증서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히 제가 생각해 볼 때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훌륭한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한 수건 사업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만 우리 명예회장 그리고 현 회장 또 정동씨 또 그리고 홍대 회장 대구 종치내 회장 종대씨 등에 대해서 제가 참 생각할 때 우리 일가들 중에 이렇게 참 대족심을 가지고 일가에 사랑하고 뜻을 담아서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해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이 분들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크게 한번 박수를 치십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그 성의만 가지고 일해가는 될 일이 아니고 전부 예산을 마련해서 큰 돈을 만들어서 이뤄낸 돈입니다.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참 우리가 이렇게 뜨리게 이런 자리에 모여서 조상도 자랑하고 또 우리 스스로 정남도 노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큰 칭찬을 보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2011년 신년 하대 교대인 겸해서 의성임씨 대종의 자학재단에서 자학증서를 수여하고 자학금을 전달하는 참 중요한 그리고 아름다운 행사로 제가 합니다. 우리
정말로 이런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고선도선 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고 앞으로 잘해나갈 것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저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윤리 도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질서가 너무 문란합니다. 이 문란한 질서, 윤리 도덕을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생각했을 뿐입니다. 요즘 사회는 어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봤을 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윤리 도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것은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첫째 의무와 의지와, 두 번째는 의의와, 셋째는 예절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학문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학재단과 재정회에서 그 범위를 넓히고 많이 수상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의상기분의 사소입니다. 우리는 진짜 양반입니다.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모든 유덕과 유물 그리고 선수들을 정말로 계속해서 발전시키 나가도록 구사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모든 성의를 다 동원해서 앞으로 조상을 빛내는데 다 같이 힘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자학생으로 선발된 젊은 후세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세워가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해서 우리 가문을 빛내도록, 그리고 사회와 나라에 큰 기동이 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참석을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랑 왜든지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뜻을 잘 이루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동회에서 회관 마련하는 데에 여러 가지의 그 방법과 복음 관계, 이것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대구 동진에도 역사는 50수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관이 없었습니다. 사실 서포살이죠.
그래서 정대 회장께서 작년도에 우리 대구 동진에서도 회관을 마련한 것이 가장 유첨으로 이렇게 제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대구의 유니한 그리고 계획을 하는 금복구와 그리고 현 회장 동대시 또 그 외에 몇몇 분하고 수위를 내서 거의 서로가 대관이 필요하고 마련하다 돈을 거두자 이가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들어도 아 배우 정치인한테 내가 그래 무한 생활을 했구나 아마 그래 느낀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현 회장 동대 회장께서 젊은 폐기로 이러한 안을 제시하고 현재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마 대구 정치대에도 애를 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세요. 앞으로 말 한마디를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축산제 관리위원회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시호 고문을 모시고 저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안동 대사입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병마에 투적합니다고 정치에 참석도 못하고 결례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건강이 거의 회복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전국에 계시는 유산 정치 정치인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즐겁습니다. 조금 앞서 김중희 명예회장, 또 맹렬회장, 또 이제 대구에서 오신 회장 미리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얘기를 다 생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도 합니다. 오늘 이 장학금을 마련한 김웅대 총수군 내 고향인 안동에 임하 국민학교 제가 졸업생입니다. 거기에 김웅대 누님이 나하고 한반해졌습니다. 김대기라고 김정희인데 그 재주가 보통이 아니고 그런데 시집 가서 폐로 막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김은대 족속은 그부대가 녹동할배라고 아주 선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대에 와서 들어와서 어려운 집인데 앞에 김은대 족속이 공민학교 몇 개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집에서 여러 형제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째서 이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도 막 기뻐서 어떠한 일이라도 오늘 내가 꼭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겠다 하는 각오로 참석했습니다. 옛날에 그 성인의 말씀이 입신양명에서 이현부모를 그 부모를 날리면 그게 효도의 마지막이라 했는데 김웅대 그 족속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막내로 태어나서 어째서 그런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아무리도 돈을 모았기로니 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그 뜻이 너무나 놀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또
두려워. 나는 김웅대 회장이 우리 안동에 전서공 하수회 회장을 임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그것도 나는 어쩐지 몰랐는데 병석에서 몰랐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중앙정치인에 와서 김명렬 회장하고 사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데에서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장학이 장학재단이 오래오래 종속되고 또 그 장학금을 탄 학생들이 길이길이 잊지 말고 면학해서 이 사회에 동양이 되고 기동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우 사령관을 지내시고 지금 현재 예비를 하셨습니다만은 중장으로 계시는 김종태 장군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마지막에 인사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말씀을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종친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신 여러 어르신들 먼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식사 시간 다 됐습니다만은 장학회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저나 여기 계시는 모든 일가 친척분들이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건 아니야 하면은 의성김가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아마 본인이 스스로 아닌데 행동을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문정에 비해서 굉장히 돌봤다고 저는 교육을 받아왔고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공식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시조 석자 할아버지부터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우리 문정의 시조가 되신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의 일입니다. 그 다음 500년 이후에 학공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조 어르신께서 변절자이고 나쁜 분으로 저는 교육을 받고 늦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크면서 보니까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은 우리 할배가 당시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흉흉하고 전쟁이 난다. 그래서 자의정이 세자 세금을 해야 된다 하니까 임금님이 무슨 전쟁이 나냐 해서 좌의정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 갔다 오시는데 학공 할배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가 존폐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국내 혼란에 와서 망할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임금님을 위해서 충절의 여로서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고 전쟁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조금 전에 전 회장님 김중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사 보면 손해보는 짓거리는 우리 선조가 다 했습니다. 거기에 덮은 사람은 다른 종친들도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웅대 회장님과 명렬 회장님 죄송하지만은 한 달에 수입이 5억이 되고 1억이 되겠습니까? 그 가족은 두 분의 가족은 한 대는 두 분은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왜냐? 힘들게 어렵게 벌은 돈을 왜 그리다 내놓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관계상 우리 족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면면이 흐르는 우리 핏줄을 생각하면서 제가 공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시고 글을 많이 읽으신 분들 4000년 전에 공자 스님께서는 그 시절에는 굉장히 문물이 발전되어 있고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았는 것 같이 우리 글에서의 저 있습니다만 그 시대는 아주 호떡스럽고 무질서하고 인간 세상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인간답지 못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50년 이후에 주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무왕불복,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무왕불복 사상입니다. 무왕, 없을 무, 왕, 갈왕, 불, 아니 불, 복, 가서 아니 돌아오는 건 없다. 100%가 자기가 행동한 대로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실산 공자 시대에서의 주사 선생의 무한불복 사상 때문에 겁이 났거든. 자기 삶이 잘못 살면은 내 후손한테 해가 온다. 나한테 해가 온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됐고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됩니다. 오늘 웅대 회장님과 명리 회장님의 희생의 씨앗으로 지금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나무 일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한 달에 5억을 벌기 때문에 5억을 내놓으시진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버는 후에 100만원 내놓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다. 부디 가시면은 씨앗 뿌린 대로 거둬들인다. 베풀어 준 대로 다시 복이 온다. 아마 장학금을 내시고 장학금을 발전시킨다면 오늘 19명이 받아가지고 그 씨앗이 우리 시조님께서 또 학공할배께서 우리 독립운동한 선조께서 웅대 회장님과 명일 회장님께서 기사하신 그 돈 씨앗보다 더 크게 우리 의성김가의 후손들이 배울 수 있는 터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무왕불보 베풀어서 또 우리 후손들한테 덕이 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또 참석하셔 우리 의성김가들이 참석한 다 참가한다면은 우리 장학회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의성 김문정이 올거든 그런 마음이 면면이 이어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열고 웅대 회장님과 명일 회장님의 10분의 1만큼의 마음이 돼가지고 대종의 발전과 우리 장학회 발전이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 문정에 여러 어른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제가 호소하면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축사나 이 좋은 덕담을 해 주실 분이 많이 지금 계십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 증서 및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초를 사무총장께서 그간의 간단한 경과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빨리. 네, 알겠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 의성일지 대동의 웅대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올해 2011년도 제1기 장학생 선발이 신청자가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날 장학재단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19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다. 분포를 보면 대학생이 16명,
고등학생 3명, 그 다음에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11명, 여학생이 8명입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 장학 계획은 대학생 10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 3명 해서 5명에서 15명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고, 그래서 아마 대정부에도 그렇게 홍보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사회를 해서 심사를 한 결과에 정말 비슷한 학생들이, 그런 경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장학재단 기금에서 조금 더 투자, 다시 말해서 구제하는 취지로 19명으로 늘리고 그 금액도 당초는 3,500만 원 정도로 규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5,100만 원으로 지금 오늘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위성인문의 자랑스럽고 보람된 축제의 장이 마련되기까지는 전국 동치님들이 뜻을 모아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기 때문이고, 특히 명열 대종회 회장님 그리고 옹대 회장님이 주도적 역할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마운 뜻을 보답하는 뜻으로 큰 박수를 한번 두 분께 보내주시고, 그러면 유인물에 보시면은 오늘 장학재단 제1기 장학생 현황이라고 해서 몇 년 학생들 소개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홍대 장학재단이 건성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내역을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만한 것은 지난 10월 21일 총회 때부터 우리가 장학기금 조성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90만 원이 약정이 됐고, 그다음 현재 들어온 돈은 1,09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여기 정말 우리가 특기할 만한 일담이 있어요. 분할 납부를 하시겠다고, 내가 지금 행편은 어렵지만은 한 달에 얼마씩 내겠다고 하는 분이 네 분 분할 납부를 하시겠다는 분 네 분 계십니다. 고마운 뜻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역 종친회와 또 하수회에서, 소문정 하수회에서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북 상주 종친회 회장님 오셨죠? 잠깐 일어서세요. 예, 거기에서 17반으로 그 종친회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헌성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항 종친회에서 오셨습니까? 포항 종친회 안 왔습니까? 포항 종친회에서도 역시 헌성금을 17반으로 모아서 헌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빈공파 재경하수의 김보환 회장님 나오고 계시는데, 예, 예빈공파에서도 소문중에서 헌성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인물 회의자료에 장학기금 모금 안내라고 해서 또 지난번에 우리 정부에서 나갔습니다만 다시 보소를 합니다. 우리가 피글 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조그마한 성의가 모아지면 큰 태산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반으로 우리 장학기금 조성에 동참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합니다. 우리 종친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큰 태산도 이룰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장학재단이 건실하게 정말 장학기금이 조성되면 자손 만대까지 우리는 장학금을 주고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저 회장님 우선 우리 대종회 회장님이시고 장학재단 초대 이사장님이십니다. 김명열 이사장님 나오시고, 예. 저기
오늘 장학금 수혜자를 말씀드리는데 김호진 학생 부모님은 김종철 씨입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김성우 경북대학교입니다. 오전 김용배 씨 나오세요. 순서대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미란 대학생입니다. 농협대학 김상진 오셨습니다. 이 단상으로 여기에 쭉 서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쪽으로 앞을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김기태 고려대학교 김호니 여기 상주신 분인데 안 오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아 경북대학교 대학원입니다. 김호기씨 그 다음에 태문 성균관대학교 중요한 대학교 김재덕 보호자님 인하대학교 보호자는 김동구 그 다음에 나영 고려대학교 김종환 보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빈 여학생인데 영남대학교 보호자는 김시규입니다. 그 다음에 지우 서울대학교 오전은 최순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최순이 그 다음에 지혜 강원대학교 김종성 그 다음에 연기 부산동의대학교 김국대 그 다음에 우연 그런 데 다음 세 분은 고등학생 경남 내고 그 다음에 창현 동선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정은 기원적 환동이죠. 김동아 씨 다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분인데 네, 우선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장학증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같이 보내서 드릴 겁니다. 제 장학증서 제1호 겸양대학교 김호진 생년월일은 1987년 7월 27일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분명히 난장하여 제1기 의성민치 대종의 홍대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우리 재단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재단법인 의성민치 대종의 홍대장학재단 이사장 김영년 대독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소개하십시오. 누구 이름이 누구? 김성우. 김성우. 2번 제2호. 그 다음에 김미란. 맞습니다. 나 가슴. 농협대학. 네. 내용은 가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김경아 경북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김경아 네, 이하 동생입니다. 5번 김태헌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김태헌 내용은 같습니다. 김태헌 김태헌 나오셨습니까? 김태헌 성균관 대학교 다니면서 김태헌 저 부모님은 김재덕 씨입니다. 서울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수현 경북대학교 부모는 김기종 씨입니다. 기홍 남 경희대학교 김춘호 씨인데 이제 예,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영 송실대학교 김정석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열 번째입니다. 민규 경희대학교 김형수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효정 인하대학교 김동국인데 네,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김나영 고려대학교 보호장 김종아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민 여 응남대학교 김신유 보호자님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 예 서울대학교 보호자님 최순희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강원대학교 김종성인데 보호자가 이하 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연지 부산 공의대학교입니다. 김목대님 연지 네. 자 잠깐만 지금까지 16분은 대학생들입니다. 네, 장학금 3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16분 그 다음에 다음 세 분은 고등학생인데 김무열 경남 대구어 고등학교 보호자가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창영 부산 동성고등학교 두 분이 그 다음에 정원 길원여고 정동환 네, 고등학생은 네. 100만원씩 그렇게 해서 세 분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주목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이승기문에서 여태까지 돈 전부 내놔라. 대관지니까 내놔라. 뭐 제가 이렇게 했지. 돈을 조금 전에 처음입니다. 이제 첫 해보는 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인류대학.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열심히 해봐. 정말 좋습니다. 내년에 이제 서쪽으로 많고 있는데. 왜 오늘 물을 파야 우리 고이자에서 거의 물을 썼습니다. 이 갈것이가 생기고 삐키가 생기고 가정에서 돈이 오가는 한국이니까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 5만 원 있는데 내가 처음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위로 오더라. 자, 이 학생들 또 이 학부모들이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자, 고맙다는 뜻으로 경례 일동. 네, 여기 지금 나오신 김에 같이 기념 촬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저, 우리 장학회 이사님들, 요즘 앞으로 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기념 촬영을 같이 한번 합니다. 자, 이사님, 현재 이사님들. 키가 큰 사람들. 예, 이모님들. 자, 뭐,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라고. 빨리, 그렇지. 잠시만요. 우리 홍목장입니다. 그냥 눈 찍고 앞에서 파이팅 해도 파이팅이 되는 앞에서 손을 들고 가야지. 자, 전부 다 파이팅 손들어 켜. 손 들고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파이팅! 족보를 하기는 너무 거창하고, 그 특히 우리 수도권 종진 회장님 김항설 회장이 대단한 그 편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동회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이승 김문을 끌고 가는 인물록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시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준비는 인명록 관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슬라이드로 지금 할 거는 전자족보입니다. 그래, 전자족보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할 거니까 나중에 이를 듣고 족보는 좀 거창합니다. 앞으로는 이 컴퓨터 시대니까 족보도 전자족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프로그램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전자족보에 관해서 우리 그 유성김 씨 배종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지금 관리해 주고 계시는 대구의 김 예, 지금 좌석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미리 컵이 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음료수나 맥주를 미리 부어주십시오. 예. 컵 마시면 다음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커팅을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지금 앞이 때문에 사진이 멈추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위에 주시든지 위에서부터 위에서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